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만들었던 이 전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24 곱하기 24로 등분을 내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다 영상으로 담아 볼 건데요. 자, 난이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 과정씩 만들어 갈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가로로 24칸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4칸 기준으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내려서 잡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 부채 만들듯이 지그재그 접기에서 이렇게 하나씩 모아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쪽을 접었잖아요. 시작은 어떤 것부터 할 거냐면 요 머리랑 집게발 부분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요 밑에 쪽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두 칸 여기서 두 칸을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 다음 앞쪽에 한 칸씩 해서 벌려서 여기 보이는 선에 맞춰서 모아서 접을게요. 그 다음 이쪽 라인에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의 볼이 보이죠? 여기대로 펼쳐서 그대로 한번 모아졌고 그 선에 맞춰서 두 번 모아졌고 이렇게 세 번째 해서 이러면은 집게 다리 쪽이 만들어졌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칸씩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한 반 칸 정도 나와 있잖아요. 반 칸 정도는 안에 있는 걸 빼서 위로 올릴게요. 그 다음 위쪽에 뾰족한 거를 아래로 잡고 다시 내려주면 이러면 전갈의 입모양이 나왔어요.
그 다음은 이제 몸통의 마디 체절이라고 하죠. 요 체절 부분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선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간단하죠? 근데 보면은 안쪽에 종이가 겹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리가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안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뽑아낼 겁니다. 이거는 이쪽에 이 안쪽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종이 지금 가장 안쪽에 있는 종이를 벌려서 모아서 위로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올라왔죠? 이것처럼 이제 위에 한 마디씩 올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다리부터 만들어야겠죠? 다리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째에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요. 이 종이 겹쳐진 거를 이렇게 약간 쭉 빼서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칸에서 눌러서 하나씩 모아줄게요. 이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면 이러면은 다리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은 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에서 아래로 적어줄게요. 여기서 아랫방향으로 내려주고 이 상태에서 한 칸씩 모아서 다리를 또 만들어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모아줬고 이쪽 손도 이쪽 다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둘. 자, 지금 보이는 여기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접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뒷다리 하나가 남았는데 이 뒷다리는 여기가 뒷다리가 될 거예요. 여기가 뒷다리가 되는 거는 앞에 거랑 방법이 똑같아요. 이렇게 잡고 같은 방법으로 쭉 접어서 모양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다리 모양이 자, 이러면은 다리의 기본형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뭘 할까요? 바로 반대쪽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지금부터 꼬리 쪽을 만들 건데, 꼬리 만드는 거는 안쪽에 지금 겹쳐져 있는 이런 종이들 보이시죠? 이거를 위로 올리면서 한 칸 한 칸씩 올리면서 위치를 맞춰 나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가지들이 많은데 이거를 하나에서 두 개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할 거니까 이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도 잘 따라와서 접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여기 이 두 마디를 가지고 몸통의 마디를 만들 거고요. 이제 여기 이 나머지로 꼬리 만들고, 이게 아마 전갈의 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쌍의 다리까지 만들게 될 겁니다. 우선 마디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가볍게 접어도 되지만, 이렇게 접었을 때 얼굴이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집게 팔을 좀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를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칸을 이렇게 잡아서 펴주고, 펼쳐서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접을 건데, 여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를 끝에를 이런 식으로 접었다가 펴줄게요. 왼쪽에 선이 남게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손가락을 넣고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쪽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눌러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안쪽 거를 바깥으로 빼서 눌러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전갈에 무늬가 하나 더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내가 한 칸을 더 만들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한 칸을 더 빼서 올려도 되고, 그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해서 시작을 하셔도 돼요. 다리는
위치를 하나씩 잡아갈 건데, 안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머가리는, 반쪽이 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다져가지고 이쪽도 한번 다져봐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다리를 접으면서 여기가 좀 같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효과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어갖고 집게팔 모양을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게팔 모양 잡아가주시면 되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를 만들 건데요. 꼬리는 한번 접고 한번 접어서 뾰족하게 만들고요. 꺾어 접듯이 계단 접기를 해서 모양을 맞춰갖고 전갈의 독침까지 완벽하게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각진 부분은 이렇게 살짝씩 펼쳐서 동글동글하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연기가 두껍기 때문에 접으실 때 꼭 조심해서 접어주세요. 나머지는 다리 이제 모든 걸 신경을 쓰면 됩니다. 다리는 곤충 만들듯이 이를 접었다가 퍼주고 다듬기까지 완료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리 쪽이 조금 다듬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다 보면 깔끔한 전갈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리 쪽이 난이도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듬으실 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듬어 주시고 이 또 꼬리가 이런 식으로 볼륨감도 살아야 되니까 여기도 주의해가면서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종이접기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